보복운전 보도록 할게요. 보복운전은 아주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뭐 이슈들이 많죠. 또 그냥 이런 게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오는 친구들 때문에 쫙 끌어오르신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보복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게 보복운전인지 알아야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와서 차가 앞에 딱 대놓고 그 브레이크를 확 밟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나 와서 받으라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앞차기차, 뒤차가 앞차를 받으면 안전거리 미약보다 그래서 뒤차가 100%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데 저건 그건 앞차가 부득이하게 정지할 때 얘기죠. 이거는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책임이 앞차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요거 그 대각선으로 차를 갖다 대놓고 못 가게 가로막는 가로막기라는 형태인데 요것도 보복운전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운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차선을 반쯤 물어요. 그러면 여기 안 부딪히려고 옆으로 이제 비키게 되죠.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하면서 계속 미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분리대나 밖에 좀 이렇게 밀어붙이기라는 형태인데 요것도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딱 가가지고 브레이크 딱 밟아요. 끽 쓰죠. 딱 차에서 내려요. 내려가고 뚜벅뚜벅 갑니다. 아저씨 창문 내려봐요. 창문 내려오라고 이러는 거죠. 이거 관련되는 거. 여기 있는 보복운전 대표적인 사례죠. 세상은 넓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진짜 상황이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앞차 뒤차가 이렇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드려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앞차가 두드려 맞았어요? 뒤차가 두드려 맞았어요? 앞차가 두드려 맞았죠? 근데 앞차가 뭐한 차예요? 그 뭐 사진을 들고 날리시던 그 사람이죠? 보복운전한 사람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이 상황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앞차 사회 정의가 구현됐으니까 넘어가요? 그럴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차는 보복운전 했으니까 보복운전 처벌 받아야 되고요. 뒤차는 뭘 했어요? 날라차기를 했죠. 그죠? 날라차기를 했기 때문에 폭행으로 처벌 받아야 됩니다. 폭행도 그렇고 보복운전도 그렇고 둘 다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형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나 재무손괴 등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상해 때려서 다치겠는데 8주 이상 치료가 나왔다 그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아주 형량이 높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높게 형량을 사나 싶으실 텐데 저 범죄가 왜 저렇게 형량이 높냐면 이 특수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형량이 높습니다. 특수범죄 아시죠 여러분? 범죄 보면은 범죄 도구를 쓰는 범죄들을 특수범죄라고 부르는데 특수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무슨 도구를 쓴 겁니까 지금? 사심이요? 사심 말고요. 뭘 쓴 거예요? 차예요. 차. 운전하는 가해자가 뭘 했어요 지금? 차로 위협을 했죠 이렇게. 네, 가해자는 핸들을 꺾었을 뿐이지만 피해자는 뭐가 덤비는 거예요? 차가 덤비는 거예요. 아주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저 차량이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특수범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보복운전 같은 경우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복운전은 그래서 여기 특수범죄로 분류되어 있어서 형량이 높으니까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막 끌어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그거를 뭐 위협을 하시든지 내려가서 날라차기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사회 정의는 누가 구현해요? 경찰이 구현합니다. 여러분이 날라차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하시고 그리고 앞에 그 사심이 정과 10범이에요. 얼마나 그 칼 잘 써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그 차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지키셔야 돼요. 차 문을 열어준다든가 창문을 내려준다든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꼭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길